그 백현동 사업은 아주 러프하게 딱 잘라 얘기하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정바울 씨가 사업을 해요.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원하는 거는 이제 용도 변경. 그래서 이제 종상향이 됐죠. 네.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지 수익이 높아지니까 비율을 낮추고 싶었죠.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면 이익을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가 배제되길 원했어요.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관철됐어요. 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이재명 시장에게 있잖아요. 당시 시장에게. 근데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업가가 원하는 게 말도 안 돼. 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이루어졌어요. 네. 아무 연결고리 없이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이게 그냥 기적으로 됐다, 우연이 됐다라는 건 궤변이에요. 예. 그걸 증명이라거나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하는 거는 국민들을 속이고 능멸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바라봐야 돼요.